안녕하세요. 시드니의 플라마윤입니다. 오늘 아침 응급으로 또 물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리드컴에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현장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은 뭐 급하게 이머전시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또 고객분이시기도 하니까 일단은 상황 먼저 파악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바깥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집안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미터 쪽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잠겨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오, 보이시나요? 물이 막 계속 돌면서 막 솟구쳐 오르죠.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땅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금방 팠는데 파이프가 이게 옛날 나병접이거든요. 나병접. 이게 전부 다 파트에 용접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다 납입니다. 납. 근데 이 나병접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파이프를 잘라내고 다시 픽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요렇게 이 솝솔더 지점입니다. 요 부분이 솝솔더가 단점이 이거예요. 장점은 히팅을 많이 안 하고 붙이기 때문에 동파이프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오래가는 뭐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충격에 약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용접이 돼 있는데도. 근데 대신에 뭐 용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깨끗하게 닦고 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요 부분들 보이시죠? 제대로 안 닦고 용접을 하다 보니까 수업솔다 그 물 자체가 용접물이 다 안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가서 이게 빠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아마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펑 하고 빠진 거죠. 근데 이게 집 바깥이니까 이 정도지 집 안이어서 어떻겠습니까? 물받아 됐겠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벌을 제거를 해줍니다. 파이프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이세요? 여기 파이프들 보이십니까? 이게 파이프가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리마를 사용을 하면 제가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리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다 갈가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시죠? 요 부분이 깨끗해졌죠? 면이 요 면하고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튜브카타 뒤에 칼날이 있거든요. 칼날로 여기를 긁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깨끗한 방법인데 힘은 좀 더 들어가죠. 자 보세요. 면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시죠? 아까 시작했던 면과 지금 면은 다르죠. 이게 있고 없고 이걸 했고 안 했고의 차이가 큽니다. 물만 쓰면 소리가 휙 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듣기 안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는 자려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이 샤워한다고 물을 틀었어요. 물 지나가면서 소리가 휙 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클램프 피팅은 항상 이게 슬립 타입이 있고 소켓 타입이 있는데 이건 슬립 타입이에요. 측정을 하고 더 안 들어가게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워터에 쓰는 거. 라바가 가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노란색 가스 DN20. 워터에다가 가스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가스에다가는 이 워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시고 위에 거를 먼저 올려주고요.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제대로 프레스가 됐으면 마킹을 한번 더 합니다. 물을 틀었고요. 금방 물을 틀었고 여기도 물을 틀어놨거든요. 예, 섰죠. 톨렛 맞습니다.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작업 마무리 잘 했고
일단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항상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제일 큰 거는 물이 터져서 데미지 나는 건데, 특히나 뭐 바깥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는 크게 그래도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어요. 응급 현장 잘 마무리하고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플라모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